어쩌지 않았죠 뭐. 배가 떠났네요. 어머니 많이 사가시네요 이거저거. 아이 마트로 너무 안 들어갔어. 커피 사고 스프다이 사고 치약 사고 팩 사고 냉기 사고 그래. 오늘은 씨앗 사고 봄이 이제 다 심겨놔 짐을 낳고. 아 봄이 와서요? 봄이 이제 안 닿았나. 깽집 지나면 봄 아니고 우수 깽집 지나면 대동강에 녹는다 했거든. 네. 한 5일이 있으면 깽집이거든. 네. 그래 깽집 지나면 이제 10월 20 아, 음력으로 10월 20일 딱 되면 다 땅에 뭐 심을 거는 봄에 심는 건 다 들어간다. 통영항의 바닷바람도 어제와는 또 다르게 따뜻해졌습니다. 이번 봄 섬누리호에선 또 어떤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? 이게 서자리기요 이거. 서자리걸. 누가 어느 총각이 결혼했다든지 신부가 새색시가 시아버지한테 인사로 오다든지 뭐 어느 집에 손주가 태어났다든지 이런 소식 전하면 참 좋겠는데. 다음에 저희 또 사셨을 때 늘 이 자리에 계시겠죠? 예, 그 자리 있지요. 이 배가 있으면 아마 있을 겁니다. 그리고 통영 터미널에 오시면은 거기가 내가 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. 언제나 올 듯 말 듯 애태우며 더디게 찾아오는 봄.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봄날은 옵니다.